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 선대위원장이 되신 모양입니다. 지금 연일 전국을 다니시면서 정책 발표를 하고 계신데 그 이전에 하던 일도 아니고 선거에 임박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전국을 다니시는 이유를 저는 짐작은 합니다만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 듭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하던 일도 선거가 가까워지면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해서 자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대통령이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이렇게 대놓고 선거 시기에 맞춰서 전국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관권 선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아닙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물론 판단의 문제는 남겠지만 저는 대통령의 이러한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하는 온갖 전국 행사들이 저는 이 각종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중하셔야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오비 일학이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료계 파업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 여러분, 부족한 게 있고 혹시 만족하지 못할 일들이 있더라도 파업은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소명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도 일부러 의료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가능한 타협을 끌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긴급대책기구를 출범합니다.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